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 전국에 영향을 미쳤던 비구름대가 남해안으로 빠져나간 가운데 지역에는 이틀 동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어제부터 광양 158mm를 최고로 여수 142.4mm, 순천 129.3mm, 고흥 67.2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는 3일부터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순천시 승주읍 인근에서 호우로 흘러내린 토사가 하천을 막아 관계당국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하천물이 주택 마당으로 유입됐지만 시와 소방당국이 복구작업에 나서면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내린 많은 비로 도내에서 배수로 막힘 등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화양농공단지 업체들이 하천에 폐유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화양농공단지 환경오염대책위는 화양면 용질이 화련마을의 공장들이 오늘 새벽 폭우가 내린 틈을 타 폐유를 무단 방류해 하천에 검은 띠가 생겼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와 대책위를 상대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여수시 관계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여수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권우봉 여수시장은 여수 남해간 해저 터널 건설과 전남 권역 재활병원, 박남회장 컨벤션 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예산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의원은 박남회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작업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임시 폐간된 옛 배병호 스튜디오 활용 방안을 놓고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에 이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폐관된 건물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추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스튜디오는 지난 4월부터 지역 예술인들의 회화, 사진은 물론 한중 교류 작품들의 전시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8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다음 달 31일까지 6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수묵을 주제로 하는 국내 첫 국제 미술 행사인 이번 행사는 국내외 작가 271명의 작품 312점이 미술 애호가와 관광객을 매료시킬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식 개막일인 오늘 행사 홍보단으로 위촉된 코레일 네일로 이용객 30명이 가장 먼저 전시관 투어에 나서며 이들은 행사 기간 동안 SNS 채널을 통해 수묵 비엔날레를 홍보하게 됩니다.